하늘아! 하늘씨. 네. 어디 있어, 오늘? 병원식 가야지. 신은 그럼 영생이에요? 안 죽어? 안 다치고? 지상에서는 저희도 죽을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합니다. 대체 뭘 잘못해서 쫓겨난 거래요? 그럼 저희도 마법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신이라면서요? 간단한 정도는 사장님보단 못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때 결혼식장은 어떻게 찾아온 거래요? 위치 추적 이런 것도 되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주인님 저 인간 좀 내보내세요. 왜? 언젠 네가 일손 필요하다고 했잖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일을 더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그래도 애가 재밌잖아. 그동안 너랑 마이느라고 얼마나 지루했는데. 아이씨, 너 앞으로 커피 만들지 마. 알았어? 저 인간이 사고를 한번 쳐야. 아, 나 위한 건 조이밖에 없었구나. 하실걸요? 그때 늦습니다. 여기서 뭐 사고칠 게 더 남았나? 총도 다 치웠구만. 저 인간. 주인님! 괜찮아. 청소하다 물 떨굴 수도 있지.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주인님이 정말 아끼는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한 올가닉 컬러 캐시미어 100% 원단이 떠났습니다. 그까지 이태리 원. 잠깐만. 이태리? 뭐? 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깨매면 안 될까요? 야! 너 해고야. 당장 나가. 저게 얼마짜린지 알아? 아이고 주인님 진정 좀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 패션 전공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어. 감히 신을 속여? 복수 전공 맞거든요? 아, 앞으로 진짜 조심하겠다니까요. 복수 전공? 와. 너 해고야. 나가. 아, 나가라고! 싫어요! 아, 뭐 이것까지 그렇게 계속 구르세요, 진짜. 조잔? 저기요. 혹시 옷을 맞추러 왔는데요. 오늘 영업 안 하면... 환영합니다, 손님. 말씀드린 옷은 가져오셨을까요? 아, 네, 여기요. 여자 옷인가요? 본인 옷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설명 안 드렸습니까? 아니, 분명...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요. 취업 선물로요. 이건 여자친구 옷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완벽한 선물이 되겠군요. 가져와. 야, 이 나쁜 놈아.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와. 안 나와?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넌 진짜 끝이야. 끝이라고, 이 나쁜 새끼야.
곧 헤어질 사이군요. 혹은 이미 끝났거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취업 선물이라고 부모 손님이. 맞아요. 헤어지려고요. 네? 사실 저 옷도 제가 선물해줬던 옷인데. 완전 마음에 들어. 이쁘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 잘 입을게. 근데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2주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오, 그렇다면 거절은 안 할게. 떨어졌었다. 야, 인재를 못 알아보네. 이딴 회사 안 된 게 다행이다. 아유, 됐어. 다른 데 가면 되지. 응? 취업 준비가 힘든 건 도무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어? 저녁 먹으러 나가자. 빨리.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어? 아, 알았어. 아유, 일어날게.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항상 곁에 하늘이가 있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이라도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 나 너무 떨려서 못 누르겠어. 어떡해? 아니, 할 수 있어. 눌러봐, 눌러봐. 진짜 눌러? 누른다? 아, 자취해! 아, 우리 임사 왔네! 산책하지. 어떡해. 진짜 꿈 아닌가 봐. 진짠가 봐. 너도 꼭 될 거야. 왜 저번에 넣은 거 서류 통과했다며. 올해 우리 둘 다 취업해서 내년에 좋은 데로 여행 가자. 그래, 좋아. 전화다. 잠깐만. 바꿔. 엄마! 나 합격했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정민아. 어, 퇴근 안 해? 밥은 먹었어? 응. 방금 밥 먹고 카페로 회의하러 나왔어. 아니, 무슨 그 회사는 주말에도 일을 시키냐. 힘들겠다. 어, 내가 끝날 때 데리러 갈까? 아니야. 오늘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팀장님도 계시고. 이따 집에 들어가면 톡 할게. 에, 언제 들어가네. 내가... 네, 가요. 미안한데 지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할게. 어. 아이고, 힘들겠네. 여기 청담인데 음식 진짜 맛있어. 나중에 같이 오자. 그러자. 하나씩 작아지는 기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속상한 건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제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힘든 길은 저 혼자 걷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놔주려고요. 이별 선물. 맞아요, 이별 선물. 하늘이가 저랑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들은 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려고.
주인님! 계속 듣고 있기엔 너무 지루해서. 그래요. 긴 시간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았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자격지심 덩어리다.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헤어지는 주제에 예쁜 말로 포장하려다니까 말이 길어지지. 한심하게. 가세요. 옷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옷을 만들어주신다고. 내 가게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옷을 만듭니다. 받아서 상처가 될 옷은 절대로 만들지 않아. 일단은 가시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아직 안 갔나? 말귀 못 알아들어? 나 해고라고. 내가 손님일 땐 존댓말 잘만 쓰더니 직원 되니까 바로 반말인 거예요?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몇 살인지 알면 뭐요? 꼰대 냄새 나게. 냄새? 옷으로 사람 위로해준다면서. 저 사람 뒷모습 봤어요? 못 만들어주더라도 그렇게 막말하는 건 아니죠. 어디서 감히 인간 주제에 신을 가르치려 들어? 신은 뭐 사람 상처 줘도 되나?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인간은 원래 그래. 자격지심 덩어리에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런다고. 그래, 넌 인간을 그렇게 잘 알아서 6년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겠지. 아니, 내 말은 너 인간의 진심으로 위로해야 하늘로 올라간댔지. 넌 평생 이곳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하지.